야! 동대구 어른! 어른!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또 여행 가냐 이놈들아! 자, 여러분들! 여기에 아주 나쁜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. 경찰 신고하세요. 1인시 하는 겁니다. 여러분! 동네 구민 여러분! 지금! 뭐 하는 겁니까? 뭐 하는 겁니까? 말을 묻잖아요. 아, 선생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왜요? 이유가 뭡니까?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. 1인시 위도 예. 밖에 나가셔서. 아, 그럼 경기에서 나갈게요. 자, 됐습니까? 어, 못 오니까. 동네 구민!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자,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 손으로 뽑은 저 동네 구 의원들이 말입니다. 일은 안 하고 또 일본으로, 호주로, 뉴질랜드로 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. 지금 나라가 우리 서민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또 여행을 간단 말입니까?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일가족이 자살을 하였습니다. 그 일가족도 이 생활고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을 하였는데 저런 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외여행을 또 가고 있다, 또 간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? 여러분들은 구의원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? 과연 저 구의원들은요,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. 무슨 건설회사 사장, 무슨 큰 식당 사장, 자기 일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원, 몇천만원 돈 법니다.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그 피같이 나쁜 그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원, 500만원 월급 받아가는 겁니다. 맞지? 이런 개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혈세, 우리가 납부한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는 저런 세금충들이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저 구의원들 또 토요일날 일본으로, 호주로, 뉴질랜드로 또 여행 갑니다. 진짜 저것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. 자기 직업 다 있어요. 무슨 회사 사장도 있고 식당 사장도 있고 자기 직업 갖고 한 달에 몇천만 원 벌어보면서 또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, 500만 원 월급도 받아갑니다. 그러고 1년마다 온 세계 여행 다니고. 맞지?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없애야 됩니다. 예, 없애야 됩니다.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저 동네 구 의회 사람들 이번 토요일날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또 여행 갑니다. 우리 세금으로요. 저것들이 인간입니까? 어제 우리 국민 일가족 자살했어요. 아버지, 엄마, 자기 딸까지 해가지고. 이렇게 서민들은 하루하루 못 죽어 살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또 해외여행 간답니다.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, 여러분? 저 억울해가지고요, 예, 진짜 못 살겠습니다. 예, 선생님. 식사로 가있어, 식사로 가있어. 이제 조금 하다 갈 거니까 안 넘어갑니다. 식사로, 그럼 하루 종일 계속 서 있을 겁니까? 내 할 때까지. 나는 약속 지키 책임은 지니까 조금 하다 갈 테니까 거기 서 있으면 계속 할 겁니다. 여러분들, 요 구의원들요, 요 토요일 날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또 여행 갑니다.
우리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빠 국민 세금으로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또 여행 갑니다. 어제 일가족 자살인 거 알죠? 어제 일가족 3명이 또 자살했습니다. 우리 서민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쟤들 또 해외여행 갑니다. 일본, 호주, 뉴질랜드로요. 저 구의원들요, 자기 직업이 다 있습니다. 뭐 건설회사 사장, 식당 사장, 뭐 또 간판집 사장, 자기 일해갖고 돈 다 벌어놓고요. 한 달에 몇 천만 원씩. 그래갖고 또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또 한 달에 400만 원, 500만 원 월급 받아가는 겁니다. 억울해가지고요. 도대체 억울해가지고, 예? 진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.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씨가 빠지게 고생해서 납부한 피 같은 세금으로 한 달에 울고 400만 원, 500만 원 꼬박꼬박 받아가고 또 거기다가 1년마다 여행 다니고 저것들은 뭐 어디에 뭐 세계 여행 동호회입니까? 저것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라고 뽑은 게 아니고 매년 세계 여행 다닐라고 세계 여행 동호회입니다, 동호회. 또 일본으로, 호주로, 뉴질랜드로 토요일 날 또 출발합니다. 해도 진짜 참말로 너무합니다. 자, 우리 동래구 의원 인간대라고 목탁함 치겠습니다. 제발 우리 구 동래구 의원들 제발 인간 좀 되라 이놈들아. 지금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경찰 왔네요.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저 구 의원들은 또 토요일날 또 해외로 일본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또 여행 갑니다. 예, 1인시 하고 있습니다. 예예. 예.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? 빨리 지적을. 내용 구 의원이요. 토요일 날 일본, 호주, 뉴질랜드로 여행 가는데 지금 시국이 어제도 우리 일가족 자살했어요, 그지? 어제 자살했어요. 저 평택 어디서 예예 세 명 자살했고 지금 최근에 우리 서민들 너무 살기 힘든데 국민 혈세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또 일본 다 우리나라 국민 혈세예요. 저 인간들 자기 직업 다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직업 갖고 월급 자기 돈 다 벌고 또 구의원 돼 갖고 한 달에 400만 원, 500만 원 월급 받고 또 해외 여행 또 가거든요. 그거 지금 조금만 갈 겁니다. 갈 거예요. 한 10분마다 갈 겁니다. 예, 예. 10분마다 갈 겁니다. 요 주택가 아니잖아요. 아예 100m. 제가 선 자리로부터 일직선으로 100m 그립니다. 잠 재보십시오. 재보십시오. 내려가지고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여러분, 여기 동래구 구 의원들이요, 이번 토요일 날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로 또 여행 갑니다.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갖고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또 여행 갑니다. 쟤들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또 우리가 그 납부한 피 같은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, 500만 원 월급 받아갑니다. 또 거기다가 또 세계여행 또 갑니다. 또 가는 거예요. 한 번 가는 거 아니고 또 갑니다. 동래구청 공무원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안녕. 반갑습니다.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공무원 되려고 1년, 2년 코피 터지가면서 공부했지요. 머리 좀 나쁘면 한 3년 공부하고. 그런데 저기 구 의원들은요. 그냥 와갖고 또 토요일 날 일본으로, 호주로, 뉴질랜드로 또 우리가 피같이 납부한 그 피같은 세금으로 또 여행 갑니다. 이번 토요일 날요. 호주로, 뉴질랜드로, 일본으로. 예, 그 뉴질랜드 마오리 마을 가갖고
그, 저, 우리 서민들, 사는데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가, 그거 보러 간답니다. 그 의원들은 자기 직업이 다 있습니다. 뭐, 건설회사 사장도 있고, 식당 사장도 있고, 다 자기 사업에서 한 달에 몇백만원, 몇천만원 다 벌어 처먹여. 그러다가 우리가 납부한 피 같은 세금으로 한 달에 출근 열흘 하면 봐야 합니다. 예, 열흘 하면 많이 합니다. 출근도 안 하고요. 그냥 한 달에 한 400만원, 500만원 그냥 쭉쭉 가져갑니다. 저런 것들이 우리 주민, 우리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갑질 다 하고 동네 잔치마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생색 내고 명함 뿌리고 야, 나도 좀 그런 일 좀 하고 한 달에 400만원, 500만원 좀 더. 그 안 물어봤습니다.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하니까. 봉사하는 거예요, 봉사. 여러분, 안녕. 예, 우리 구청님, 동네구청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. 우리 그 구 의원님들이요, 이번 토요일 날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또 여행 갑니다. 여러분들이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또 호주로, 뉴질랜드로, 일본으로 또 여행 갑니다. 이 시국에 어제 우리 서민들 일가족 자살인 거 알지요? 우리 서민들 하루하루 못 죽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또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또 갑니다. 저 구의원들요 자기 직업 다 했어요. 건설회사 사장, 뭐 식당 사장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요. 한 달에 출근도 한 열흘밖에 안 합니다. 그러다가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 400만원, 500만원으로 매달 월급 받아갑니다. 저것들이 인간입니까? 지금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제발 올 한 해만이라도 좀 참아주면 안 됩니까? 누가 대석 못 가라 합니까? 올 한 해만, 이 한 해만 좀 이 어려운 분들과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 한 해만 가지 말고 그 돈 갖고 진짜 파지 주스로 다니는 할매들, 어려운 사람들 같이 잔치회를 하든가 청년들 일자리 그런데 돈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사용하면 얼마 좋겠습니까? 지금 출산율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얼마나 문제입니까? 정말 당신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경호 타시는 분들 또 식사하러 와야 되니까 자,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좀 소란스럽겠고요. 그래도 우리가 저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투표한 구 의원들을 감시하고 우리가 저렇게 우리 세비를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